네, 안녕하시죠. 문신오빠입니다. 여기 이번에는 노인분, 아주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저기 블로그에 신수정님, 페이스북에서는 신마이 분, 유튜브에 신마이 분, 그분이 어머님이십니다. 친정 어머니니까 친정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시죠. 친정 어머니분 나이가 엄청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 주름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상당히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누구나 나이 먹게 되면은 이제 얼굴이 변하죠. 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도 즐겁게 웃으시고 계십니다. 예. 즐겁게 웃으시고 계십니다. 머리도 이제 상당히 흰 머리시 흰 머리가 백발이세요. 백발이시고. 이가 아직도 튼튼하시네요. 분명히 이제 보니까 틀니 아닙니다. 틀니 아니시고 자기 자신의 머리 이시인 거 보면 건강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시고 머리가 백발이십니다. 하얀 백발 머리시고요. 이렇게 이목구미를 보면 젊으셨을 때는 상당한 미인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신마이 분도 지금 상당히 미인이시거든요. 어머님을 닮으셨기 때문에 미인일 수밖에 없고요. 주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백발이면서도 곱슬기가 있는 백발이시네요. 백발 멋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예. 백발입니다. 백발이십니다. 곱슬머리면서 백발이시네요. 여기 이제 귀가 좀 보이시고요. 이쪽은 귀가 안 보이시네. 이렇게 또 머리가 백발이시다 보니까 뭐 진한 연필로 할 필요가 거의 없네요. 예. 마우라 같은 걸 하셨고 마음씨 좋게 생기셨네요. 쌍꺼풀도 있고요. 이쁘십니다. 젊으셨을 땐 상당한 미인이셨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주름이 엄청 많으시지만 젊으셨을 때는 상당히
준수하신 이 위인이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아, 여기가 약간의 주름이 지금 더 지시고 이렇게 됐네요. 네. 여기 주름, 이마에 주름은 될 수 있으면 덜 넣겠어요. 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짠짠짠 해야죠. 짠짠짠짠. 할머니, 광납니다. 머리까지 백발이시니까 더 광이 잘 납니다. 번쩍번쩍 합니다. 네. 사인 집어넣고요. 네. 같은 날이죠.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네, 2월 24일입니다. 수요일. 물론 21년이고요. 신마이님의 어머니십니다. 자, 한번 이렇게 올려서 고치고 싶나 보죠. 예. 이도 저기 틀리 아니시고 바로 자신의 이가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틀리 아닙니다. 그러면 엄청 건강하신 분이죠. 네. 젊으셨을 때는 상당히 미인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미인이셨고요. 왜냐하면 그 이분의 따님인 신마이님은 지금 현재 상당히 미인이시기 때문에. 네. 아,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